자, 여러분, 오늘은 러시아 이루쿠츠크 말라조즈니라는 동네에 왔습니다. 자, 말라조즈니. 이곳은 이루쿠츠크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이죠. 3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여전히 눈이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눈 없고 간단하게 이렇게 숏컷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렇게 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열심히 밟았어. 깊이 빠지지 않게 이렇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놨지만 또 바람이, 밤에는 이쪽에 영하 14도, 15도까지 내려가는데, 낮에는 영상 지금 2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곳에 이런 또 얘기가 표현이,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워낙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드는 옷을 세번 갈아입는다 라는 표현이 있대요. 밤에는 매우 추우니까 한겨울 옷을 입고, 또 낮이 되면 또 온도가 올라가니까 또 가벼운 옷을 입고 바꿔 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하루에 옷을 세번 갈아입는다. 사이베리아 날씨의 변덕스러운 날씨 때문에 하루에 옷을 세번 갈아입는다 라는 그런 또 표현이 있답니다. 보시면 제가 지난 주말에 만들어 놓은 길은 요 밤에 워낙 바람이 눈보라가 심하게 불다 보니까 다 감추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쭉 발자국을 만들어서 내일 또 쉽게 발자국만 따라가면 되니까 지금 한번 가면 이제 발이 신발 속으로 눈이 들어와서 양말이고 신발이고 다 축축이 젖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열심히 이렇게 발자국을 남기면서 또 내일 좀더 편안하게 걷기 위해서 이렇게 발자국을 촘촘히 남기고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눈밭처럼 보이는데 저기 바이칼 호수에서 내려오는 앙가라 강입니다. 앙가라. 엄청 저 넓어요. 강폭이 넓고, 강폭이 넓은 이유가 당연히 있죠. 저 앞쪽에 있는 게 댐입니다. 앙가라 강을 막아서 그게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은 굉장히 강폭이 넓는데, 당연하겠죠. 이거는 수몰 지역이기 때문에 강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 와중에도 이제 눈이 중간중간 이렇게 녹다 보니까 요 홍수가 났어요. 요 하류 지역에 보면 홍수가 나서 홍수가 눈이 내려서 홍수가 아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난게 아니고 눈이 갑자기 녹다 보니까 이렇게 홍수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벌써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했고,
또 이쪽 기록을 보니까 과거 전 지사가 중간에 해임이 됐는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그 물관리, 그 홍수 대처를 잘못했어. 그 문제 때문에 해임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워낙 땅이 넓고 그리고 이 엄청난 대한민국 그게 한반도죠. 한반도에 거의 뭐이어 네다섯 배 정도 되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흘러내리는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그 수량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그런 방대한 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력발전소에서 물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하류로 방류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댐 하류에 있는 저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주민들이 엄청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보면 치수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중국사 역사를 보면 치수에 성공한 황제들은 번성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고, 치수에 실패한 그런 고대 왕들은 다 망하죠. 멸망하는 그만큼 치수가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쭉 해외에도 이렇게 나가다 보면 물 관리를 잘한 나라는 선진국이 되고, 물 관리를 잘 못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얼마나 자기 나라 또는 인류 발전을 위해서 잘 지혜롭게 쓰느냐. 여기서부터 좀더 북쪽으로 가면 이제는 그 지역은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툰드라 지역이 나옵니다. 또 툰드라 지역에 가보면 또 대단하죠. 거기 이쪽 사이베리아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웅덩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한정적이죠. 여름에 모기 떼가 하늘에 태양을 가릴 정도입니다. 못 믿으실 것 같은데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나게 모기가 부활을 하다 보니까 모기가 워낙 부활을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부활을 하다 보니까 하늘을 가릴 정도로 태양을 가릴 정도로 그렇게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면 우리 한국에서 양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벌에 쏘이지 않기 하기 위해서 쓰시는 그런 망사 모자 같은 걸 쓰시고 가셔야 그 모기에 물리지 않습니다. 또 위에 옷도 한여름 때 가더라도 굉장히 덥지만 대륙성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더워요. 툰드라 지역도. 그 덥지만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두꺼운 옷을 입고 그리고 망사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는 뭐, 스키두가 지나간 것 같은데, 원래 이 스키두가 지나간 뒤쪽을 이렇게 살살 가면 발이 푹푹 안 빠지는데, 요 부분은 엄청 빠져요. 뭐가 문제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또눈 위로 걸으실 때 새롭게 길을 개척해 가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스키두나 또는 뭐 여타 눈썰매가 지나간 뒤를 따라가면 깊이 발이 빠지지 않습니다. 쭉 보시면 이 동네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이럴 땐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겨울 내내 강이 깡깡 얼어서 강 위로 화물차가 지나갈 정도로 얼음이 깡깡 얼었다가,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 날이 며칠 지나면 이 얼음, 그 두껍게 얼었던 70cm, 80cm, 심지어 1m 이상 깡깡 얼었던 얼음이 아주 그냥 이렇게 쉽게 깨져요. 그래서 가끔 보다 보면, 가끔 뉴스를 듣다 보면 그 얼음 위로 지나가던 사람, 자동차 또는 동물들이 이래 얼음이 깨져서 익사하는 그런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조만간 이 나라 정부가 경보를 줄 겁니다. 이제 몇월 며칠 이후부터는 얼음 위로 가지 마라, 위험하니까, 그런 경고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스키두가 지나갔는데도 이게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푹 빠지는 게. 여기 와 보니까, 이런 공산품들의 가격이 상상외로 비싸요. 다른 한국이나 다른 서유럽보다 공산품은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이런 가격도 보니까 통상 한국보다는 두배 정도 비싸. 두 배에서 또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2배에서 2.5배 정도 비싸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뭐그 반대로 이런 기타 생필품, 신발, 뭐 그냥 옷 이런 거, 일반 뭐 그냥 브랜드가 아닌 일반 브랜드, 아주 고급 브랜드가 아닌 일반 브랜드 옷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보다 저렴하고요. 그럼 바로 중국에서 이렇게 직수입하면서 수입 관세도 아주 이제 정식적으로 수입 관세도 아주 낮게 책정되는 그런 품목들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고급 제품, 럭셔리한 것은 수입 관세가 뭐 수십에서 수백 퍼센트 이렇게 부과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기계류라든지 고급 공산품들은 한국보다 2배에서 2.5배 이렇게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